이렇게 막 치장하고 다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여성분들 중에 막 금목걸이 차고 막 머리 올백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, 그래서 제가 말씀은 잘 못 드리는데, 남성분들이 여성분들 꼬실 때 옆에 이렇게 흘리지, 흘리는 거 이야기요. 여성분들이 이렇게 딱 있어. 여성분 딱 있으면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, 아유 나 어저께 2억 박았는데요? 아우, 요새는 뭐, 2억은 숨도 안 쉬고 쓴다야. 막, 이런 식으로 이제 들으라고 얘기 많이 하지. 나는 이런 형님도 알고 저런 형님도 알고 어저께 2억 때려 박았어. 어디에다가? 넷마블에다가. 넷마블에다가 2억을, 넷마블에서 포카치다가 게임머니 2억을 때려 박았는데, 이 사람한테는 현실 돈 2억을 때려 박은 것처럼 말하지. 넷마블 어저께 저기 뭐야, 바둑이나, 아니면은 저기 뭐지? 훌라 이런 거 하다가 게임머니 2억 때려박았는데, 이 사람한테 말할 때는 어저께 아우 어저께 2억 박았는데 아 잠이 안 오더라야,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. 남자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한테 집으로 초대할 때, 집으로 일단은 긍정적인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. 타당하고 이해가 되는 명분이 있어야 돼. 이해가 되는. 그럼 남자들이 자주 쓰는 거 뭐냐? 영화 볼래? 영화? 아니면은 나 아파. 나 아파서 못 움직여. 이거 두 개가 많이 써먹는 건데, 예, 이거 많이 써먹어. 밥 먹고 갈래는 진짜 밥 먹고 갈래 이런 거 있는 거고, 대표적으로 내가 오늘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영화 아니면은 나 아퍼야. 이거는 확실해. 일단 그리고 이게 많이 쓰여. 나 아퍼가 1등이야. 왠 줄 알아요? 일단 뭔가라도 동정심을 유발해야 돼. 나 아픈데 자기야 손 한 번만 잡아볼게. 아 안 돼. 나 아파서 그래. 나 진짜 아퍼. 이러면 알았어. 손 한 번만 잡는 거다. 이렇게 되거든 시나리오가. 이 나 아퍼가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건데, 뭐 밥 먹고 갈래 이런 거는, 밥 먹고 갈래 이거는 그렇게 잘 안 써먹어요. 이런 거는 뭐 진짜 밥 먹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밥 먹다가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,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영화 아니면 나 아퍼요. 일단은 영화 보러 올래? 그러면은 그러면은 쇼파에 앉든 뭐 누워서 보든 같이 붙어 있잖아. 이렇게 붙어있는 거리가 짧으니까 이걸 할만하지. 왔는데 갑자기 너 왜 자꾸 내 옆쪽으로 붙어? 이러면 아니 같이 영화 보자네. 모니터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.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여. 이렇게 붙어서 봐야지. 요런 핑계를 댈 수 있거든. 근데 이 나 아퍼는 거의 만능키야. 거의 이거는 신의 영역인데,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단어가 나 아퍼인데, 나 아퍼 이러면은 100% 여자친구나 여자친구분들이 약국에서 약을 사요. 어디가 아픈데, 너 어저께까지 괜찮았잖아. 너 어저께까지 잘 가놓고 왜 갑자기 오늘 아파? 이러면 아 모르겠어,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아 잠깐 누웠다 이랬는데 아 너 지금 너무 아파. 그러면 걱정돼서 온다고. 그럼 이제 나 아파 이제 누워있다가 아 나 너무 아파 하면서 갑자기 이제 뽀뽀하면 뭐 나을 것 같아.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설 개소리를 하고, 아프다는 놈이 갑자기 올 때까지는 누워있었는데 그래 그럼 뽀뽀 이번 한 번이다. 그러면 벌떡 일어나. 얘가 뽀뽀하려고 벌떡 일어나. 그러면서 이제 뽀뽀만 해야 되는데,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 손이 문제야. 손이 항상 그냥 아프면은 뽀뽀만 하면, 여기만 뽀뽀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이 손이 막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갑자기 등 뒤로 넘어가가지고 갑자기 몸을 또 붙여요. 이렇게 붙여. 또 이렇게 뽀뽀가 돼. 이러면서 이 손이, 이걸 손목을 진짜 잘라야 돼. 이 손이 막 그냥 지 멋대로 움직여. 그냥 막 이렇게 여기 갔다가 갑자기 뭐 여기 갔다가 막 이래.
근데 아픈 거 맞아 이러면 아까까지는 아 정말 아파서 그러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너 아픈 거 맞아 이러면 아 왜 좋잖아 갑자기 이래 애가 변해 그래서 갑자기 여자가 이거 미친놈 아니야? 얘는 이제 안 아파 말도 안 되게 못 움직이고 막 아 나 핸드폰 좀 줘 이게 전용 멘트가 있거든 옆에 와가지고 어 자기야 나 저기 핸드폰 좀 줘 핸드폰 좀 아 너무 힘들어 힘들어 해가지고 핸드폰 막 갖다주고 이러는데 손에 뭐 힘이 없다고 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뽀뽀하다 보면은 이 손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동서남북 왔다 갔다가 막 뭐 서울 대전 찍고 막 어? 부산 찍고 막 아무튼 육손이라고 하죠 육손 손 여섯 개 달린 막 옛날 그 만화처럼 막 그냥 강백호가 거기 뭐야 파리채 블로킹 할 때 막 훅훅 하면서 여러 개 손 날아가듯이 아무튼 이렇게 바뀌어요.